우리 이 시간 성경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세절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은 너무나 어려운 요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뭐라고 했죠?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프로포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그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프로포즈다. 그리고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또그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회하면서 만나는 교인들이 여러 부류의 교인들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무엇인가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르치기도 힘들고, 무엇인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도 권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중에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 중에 주님의 음성을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것이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성도들은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완벽한 계시다 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은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또 그리고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30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가 크게 낙심해서 낙심 낚심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그 1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아가서 여호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 하더니 불 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뭔가 큰 육성으로 말씀하실 거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우어나, 우어나 하면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무에라, 사무에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역사하시기 보다는,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름을 딱 불러주시면서, 여기 태인이가 딱 보이는데, 태인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계셨냐면 성경 말씀을 하라 가셨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또 그리고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알아가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나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말씀하셔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꼭 그렇게 말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또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생각나게 하시리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양심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심의 소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느 순간 회개할 마음이 쫙내 안에 들어오면서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이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크게 말씀하시는 것만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우리가 듣더라도. 어디까지 알아듣느냐?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디까지 알아듣느냐?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은 그 원수를 사랑해라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그 말씀을 하시는지까지 여러분들은 깨달으십니까? 깨닫게 되면 원수를 사랑할 힘이 생깁니다. 단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음성만이 아니라 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 부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 정말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까지 허락하셔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읽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으로 역사하신다는 구절이 참 많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기, 넘어지게 넘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깨닫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조명, 이제 조명이 밝혀지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의 조명이 있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나니까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신비한 일이 될 수는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또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할때또 온갖 조롱과 비난과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는 거죠. 또한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대살로니가 우서 3장 5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신다라고 표현되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서 어디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인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났다. 그럼 무조건 주님이 아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 3장2절 말씀에 보면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하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넣는 거죠. 생각을 넣는 거죠. 이제 이것들을 분별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은 걸 주님이 생각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잘못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속히 하라, 속히 하라" 이런 마음을 넣어 주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생각을 그 안에 넣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끔찍한 생각, 부끄러운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슬픈 생각, 우울한 생각. 집을 나가고 싶은 생각, 온갖 음란한 생각.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시달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생각은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입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생각들을 자꾸 넘어주는 것, 넘겨주는 것, 넣어주는 것, 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악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묵상하면 안 됩니다. 바로 대적해버려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을 물리쳐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단아 나에게 악한 생각을 주는 마귀야 물러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하면서 대적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자꾸 들어올 때는 이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적하고 물리쳐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지만 또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한번 이렇게 한번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잘 분별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묵상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자두 손을 이렇게 좀 불끈 지으면서 대적합시다. <laughs> 대적합시다. 응. 대적합시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의 영적 뿌리를 잘 분별하는 훈련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혼 위기의 부부가 한 목사님에게 상담한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번은 이혼 위기 부부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성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렇게 싸우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혼자 되어 길러주신 권사님이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혼은 할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부분은 이혼하자. 이혼은 안 된다. 이혼하자. 이혼하면 안 된다. 하면서 또 싸웠답니다. 어느날 아내가 솔직히 말해보라고 하더랍니다. 당신도 속으로는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 맹세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상담을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신도 솔직히 말하면 이혼하는 것이 낫지 않겠다, 않겠느냐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말하면 자기 부분은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맹세코 말하라고 하는데 거짓으로 말할 수도 없으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상담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셨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물론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라고 말해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솔직히 말해야 하지만 또한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나도 이혼하자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주님은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더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데 내가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라고 대답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남편이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호텔 로비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솔직히 말할게. 그동안 이혼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나는 많이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입술을 꽉 깨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주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혼 안 하겠다는 거야. 당신도 이혼하자, 이혼하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마음에 이혼하면 안 된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 이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잖아.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서 올때 비행기에서 두 손을 잡고 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하지만 또한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으로 정확히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각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생각, 이런 생각.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부라는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주신 부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욕심, 내 생각,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 안에서도 뭐냐면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 그, 남편과 아내 되시는 분들은 손을 좀 이렇게 꼭 잡으시고, 이렇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꼭 잡으시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아, 지금 안다 사모가 지금 이걸 못 듣고 있기 때문에, 손 잡고 하면 좀 이상하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laughs> 여러분, 들으신 여러분들은 손을 좀꼭 잡고, 이렇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들려달라고 물어보면 되고 경청하면 되죠. 말씀하시면 들으면 되는 거죠. 들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때로는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때로는 자녀를 통해 때로는 꼬마 아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말씀을 읽는 게 부담인가? 기도하는 게 부담인가? 근데, 하나님의 프로포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데이트하자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데이트하셔야 됩니다. 데이트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게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을 장소, 또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스페셜 타임, 스페셜 플레이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때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는 분명하지만 어떤 거는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열린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또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십니까? 자꾸 물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안 들려? 어,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쪽으로 생각하면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음성에 순종해서 반응에 나아가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